네, 안녕하세요. 슈퍼멘트입니다. 네, 구글이라고 하면 보통 지메일, 구글 어스, 구글 닥스, 구글 맵, 뭐 과제할 때 쓰는 검색창, 뭐 구글 드라이브 등 생각보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구글에 대한 걸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실패한 애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오늘은 구글이 실패한 10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앤서인데요. 네, 구글 앤서는 네이버에서 지식인과 같이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가 일어났나요? 빅뱅이 앉아있었죠. 아이는 어떻게 생기나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손잡고 있으면 두루미가 하늘에서 날아와가지고 네,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 및 몇 가지 유용한 질문들을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유익한 곳인데요. 네, 야후 앤서스처럼 구글도 이런 Q&A, Questions and Answers라는 형식의 툴을 만든 적이 있었죠. 하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네, 제 생각엔 아마 구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못생겨서 그러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구글 라이블리라는 구글의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가상현실 뭐 플랫폼인데요. 네, 약간 게임으로 말하자면 마비노기 같은 거. 네, 그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같은 이렇게 서버 사이버 세계에서 같이 들어와가지고 놀고 대화도 하고, 네, 약간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렇게 서로 세계도 만들고,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네요. 네, 페이스북에서는 오큘러스라는 제품으로 실제 그런 가상현실의 제품을 개발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서로 가상세계에서 대화도 하고, 네, 물건도 옮기고, 네, 서로 그리고 만질 수도 있는 네, 그런 걸 개발 중에 있었는데, 네, 아쉽게도 구글 라이블리는 현재 네, 폐쇄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글래스입니다. 네, 구글 안경, 구글 글래스는 참 그 말이 많았는데요. 이게 안경인데 이게 사이버 세계를 이제 현실 세계에 입히는 겁니다. 네, 이게 augmented reality, 즉 증강 현실이라고도 하죠. 네, 이 안경을 끼고 예를 들어 이마트나 슈퍼마켓에서 네, 쇼핑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음식을 딱 들면은요. 네, 음식 이렇게 굳이 표를 보지 않아도 그거에 뭐 칼로리가 몇이고 뭐 이게 뭐 지방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를 네, 안경을 통해서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막 데스노트에서 보면 사신의 눈을 얻으면 막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막 안경을 끼면은 이제 뭐 정보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네, 구글 글라스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인텔의 스마트 글라스 등 네, 굉장히 많은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이런 안경에다가 뭘 입히는 그런 걸 참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참 만드는 게 어려운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구글 글래스는 더 이상 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구글 버즈인데요. 구글 버즈는 이제 페이스북처럼 소셜 네트워킹 앱인데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요즘 페이스북도 뭐 사생활 침해, 데이터 해킹 등 여러 문제가 많은데 네, 그런 문제를 좀 더 힘을 써야겠네요. 네, 다섯 번째로 구글 웨이브입니다. 네, 구글 웨이브는 서로 이메일을 이렇게 보낸 후에 이메일에 대한 내용을 서로 실시간으로 수정도 할 수 있고 댓글도 남길 수 있는 네, 이메일을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킹입니다. 네, 뭐 지메일이 성공을 했으니까 그거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려는 것 같아요. 네, 2009년에 만들어졌고요. 네, 친구들이랑 숙제할 때 뭐 여러 사람과 같이 실시간으로 하나를 이렇게 에세이나 뭐 과제 같은 거를 같이 수정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지만 네, 이건 망했고요. 그 실시간 수정이라는 개념은 구글 닥스에 이제 흡수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네, 다음은 구글 비디오입니다. 구글 비디오는 이제 유튜브처럼 구글이 유튜브를 사기 전에 1.7조억 원에 샀거든요. 네, 구글 비디오라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서 네, 그 유튜브를 샀습니다. 네, 구글 X라고도 있는데요. 구글 X는 네이버처럼 뭔가 지금의 딱딱한 구글의 홈페이지와는 달리 좀 더 예쁘고 그렇게 뭐 구글 웹페이지를 좀 더 예쁘게 만들자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었는데 네, 이게 하루 만에 없어졌습니다. 아마 그 구글이 지향하는 미니멀리스틱 디자인이나 그런 가치관에 멀어서 그랬나 봐요. 네, 구글 X는 이제 구글이 새로 연구를 하는 팀으로 탈바꿈을 했는데요. 네, 구글 웨이모의 그 자동주행 기술이나 이제 음식이나 옷을 쇼핑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택배 회사 아저씨가 오는 거 말고 이제 드론이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떨어뜨려 주거나 그러는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구글 X라고 합니다. 네, 여덟 번째는 구글 헬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구글 사람들의 건강 체크를 도와주는 앱인데 네, 이것도 망했어요. 네, 이게 너무 못생겼죠? 이거 누가 쓰겠어요? 네, 아홉 번째는 구글 카탈로그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011년도에 발표를 하고 2015년도에 단종이 됐는데 네, 이게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형식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어요. 네,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잡지에 사진이 있고 이
이 사진에 있는 제품들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디자이너가 뭐 이런 집을 꾸몄으면 그 집의 가구들은 어디 어디에서 사는 거고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살 수 있는, 네, 그런 형식의 약간 잡지 플러스 쇼핑을 합한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잘 안 됐나 봐요. 2015년도에 없어졌더라고요. 네, 마지막은 아이구글입니다. 네, 아이구글은 아이폰처럼 뭐 아이를 붙였는데 이건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셧다운을 시켰는데요. 뭐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구글 홈페이지에 깔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의 그 아이구글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구글 크롬이 앱스토어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조만한 거 클릭을 해가지고 브라우저에 들어가시면 새로운 뭐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딱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네, 이제 2013년도에 없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10개의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것 말고도 아주 망한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아마존 CEO인 제프 씨도, 네, 그 아마존에서 들어가는 대부분의 돈이 이제 새로 만들고 그거에 망하고 새로 만들고 망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에 되게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단 말은 10번은 한번 찍어봐야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끊임없이 도전을 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굉장히 많이 거듭했지만 실패를 계속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낙담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화이팅 메시지 써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화이팅 하세요.